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덜 화려하지만 이토록 수비가 멋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한 이탈리아 수비수. 온몸이 클리어링 기계로 세련된 태클을 가진 빗장 수비의 대명사. 라모스같이 화려한 커리어도 말디니처럼 근면한 건 아니었지만 전성기 시절 말디니로부터 자신의 후계자라고 칭할 정도로 왜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지 증명한 이탈리아 괴물 수비 라인을 잇는 마지막 선수 알레산드로 네스타입니다. 1976년 3월 19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태어난 알레산드로 지오반니 바쿠티오 네스타. 어린 시절 축구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 네스타는 다소 의외의 계기로 축구공과 접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았고 그것이 바로 축구가 된 것이었죠. 때마침 네스타의 아버지가 라치오와 축구를 열성적으로 좋아했던 축구광이었기 때문에 아들 네스타가 축구를 하는 것을 반겼습니다. 반면 네스타는 조용한 성격의 변호사를 꿈꾸던 소년이었죠. 그런 그가 축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8살. 당시 AS 로마의 스카우트였던 로차가 처음 네스타의 재능을 발견하고 입단 제의를 했지만 라치오의 열성적인 팬이었던 아버지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1985년 네스타는 라치오의 유스 아카데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그가 아카데미에서 부여받은 역할은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였죠. 여러 포지션을 포화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수비수로 자리하게 되었고 1994년 3월 13일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첫 프로 데뷔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 나이 18살이던 네스타는 라치오 팀 내에서 유일한 10대 수비수였고 이에 네스타는 16분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뛰지 못했지만 라치오는 리그 3위를 마크하며 AC밀란과 유벤투스에 이어서 리그 최소 실점팀으로 등극을 합니다. 로베르토 바치와 크라베로 센터백 조합은 라치오의 수비를 굳건히 하고 있었고 네스타는 이제 프로 무대에 발을 내민 신인 선수였습니다. 네스타는 매우 어렸고 이제 기대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 2년차까지도 선배들의 그늘에 가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반면 23살의 파울로 네그로가 1994년과 1995년까지 붙박이 중앙 수비수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 1994년 라치오의 감독으로 부임한 제만 감독은 라치오를 리그 3위 자리까지 끌어올리면서 명장으로 인정받았으나 밀란과 유벤투스의 한계를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력은 약하고 수비가 강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만 감독의 요청으로 1996년 들어서면서 라치오는 주세페 시노리를 앞세워 마침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는 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 수비에서 점차 구멍이 커지고 있던 차 네스타가 1996년 드디어 주전 자리를 꿰차며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네스타가 급작스럽게 후보 선수에서 주전으로 오른 배경은 리그 4라운드까지 라치오가 수비적인 문제를 노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만 감독은 5라운드 AS 로마전부터 네스타를 적극적으로 수비 라인에 투입시켜 차모투, 차발리 그리고 네그로 포백 라인업을 완성시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제만 감독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가장 공격을 중시하는 감독이었던지라 수비 축구가 대세를 이루던 세리에 A에서 충격을 선사했고 네그로, 네스타 두 센터백 듀오는 수비의 중차대한의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스타가 받은 번호는 수비수로는 흔치 않은 13번이었죠. 일각에서 13번을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훗날 네스타는 그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번호였기 때문에 고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살도 안 된 네스타가 리그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비수들 사이에서 빛을 발하자 1996년 이탈리아 대표팀에 승선을 하는 영광까지 누립니다. 네스타가 한국전에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하석주, 윤종환을 주축으로 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20살의 네스타가 주전 선수로 18살의 부폰이 벤치를 지키던 때였습니다. 성인 대표팀에 때마침 수비수 페라라가 부상을 당해서 네스타가 기회를 받을 명분은 충분했지만 사키 감독으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스타는 유로 96에서 벤치만 달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국대 데뷔한 시점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였죠. 1997년 호나우두가 유럽 무대를 쥐어 흔들다 못해 다 뽑아버리던 시절 네스타를 중심으로 한 라치오 수비를 만나게 됩니다. 1997-98 시즌 호나우두는 시즌 후반기 17경기에서 16골을 뽑아내는 무시무시한 포스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가 득점을 해내지 못하는 경기가 딱 세 경기였습니다. 바로 칸나바로와 튜랑의 파르마, 율리아노 몬테로의 유벤투스, 그리고 네스타의 라치오였죠. 심지어 당시 호나우두의 인터밀란은 라치오에게 세 골을 얻어맞으며 시즌 전체 최다 실점 경기를 기록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호나우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22살의 네스타는 주장 만장까지 차며 리더십까지 발휘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네스타는 칸나바로와 함께 환상의 수비 듀오를 구성했고 측면의 말디니,
코스타 쿠르타가 함께 어느 때보다 완성된 수비진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첫 경기 칠레와의 경기는 용호상박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당시 칠레의 영웅 살라스가 두 골을 넣으면서 이탈리아 수비에 큰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진짜 불운은 3차전 오스트리아전이었죠. 네스타는 리베로 플레이를 펼치던 중 상대 수비에게 거친 태클에 저지당했고 한동안 그라운드에 누워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릎 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뒤 그대로 월드컵에서 하차했으며 이탈리아 수비는 큰 축을 잃었고 8강전 프랑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재활에 전념하는 사이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괴롭혔던 살라스가 리버플레이트에서 라치오로 이적을 합니다. 이미 남미 예선에서 11골을 몰아쳐 조국 칠레를 16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올려놓은 살라스의 라치오 합류는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었죠. 네스타는 리그 11라운드까지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합니다. 살라스의 파괴적인 득점력 때문에 골수는 많았지만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허무하게 패하는 경기도 속출했습니다.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있었던 라치오는 리그 11라운드까지 3번의 패배와 5번의 무승부로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12라운드부터 선발로 복귀한 네스타 덕분에 라치오는 리그가 끝날 때까지 네스타가 나온 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호주의 성적을 보입니다. 우승까지 딱 승점이 1점 모자랐을 정도로 AC밀란과 우승 레이스는 치열했습니다. 네스타가 리그 초반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승도 가능했을 법. 1999-2000 시즌 들어서면서 베론, 네드베드, 살라스와 함께 라치오를 27년 만에 왕좌에 오르게 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수비 축구로 대변되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네스타는 이에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을 했고 발롱도르 5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해로 만듭니다. 게다가 라치오는 이 당시 막대한 투자로 강호로 급부상했고 스탄코비치, 알메이다 등 견고한 중원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초호화 진용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는 명장으로 추앙받던 스벤고란 에릭센 감독은 라치오를 개인기와 파워 그리고 조직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팀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속에서 네스타는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비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이저 대회 유로 2000 네덜란드전에선 잠브로타가 퇴장을 당한 후 아름다운 수비 경기라고 찬사까지 받으면서 네스타의 가치는 하늘 모르고 치솟아 오릅니다. 수비 축구는 이제 한물간 유행이라고 떠들던 언론들에게 한 방을 먹이는 그의 수비에 이탈리아 축구는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대다수의 팀들이 사사히 전술을 쓰는 틈바구니 속에서 고전적인 352 전술이 아직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퍼부은 21개의 슈팅을 모두 무위로 만든 것이었죠. 유로 준우승을 차지한 후 2002 월드컵에선 부상의 아군을 만난 네스타는 대한민국과의 16강전에 나서지 못하는 등 메이저 대회와 면을 잊지 못합니다. 라치오는 2001-2002 시즌부터 안타깝게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맙니다. 가이스카 맨디에타를 무리하게 영입한 뒤 몰려온 후폭풍이었죠. 어쩔 수 없이 특급스타 네드베드가 유벤투스로 떠나갔고 네스타 또한 이적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스타는 구단도 본인도 모두 라치오에 남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맨디에타에 쏟아부은 700억대의 막대한 부채는 압박으로 작용되었고 네스타도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라치오는 리그 6위로 처지며 팀의 조직이 와해된 상황 속에 네스타는 2002년 526억이라는 거금에 AC밀란으로 이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말디니를 보유했던 AC밀란은 네스타까지 손에 넣게 되자 이제 무서울 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밀란 팬들은 네스타를 제2의 바레시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입단 소감에서 네스타는 바레시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는 위대한 선수죠. 네스타는 네스타일 뿐입니다. 밀란은 2002-2003 시즌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등극하면서 유럽 최고의 팀이 됩니다. 팬들은 말디니의 주장 완장을 네스타에게 넘겨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스타는 라치오 이외의 팀에선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웃박으며 영원한 라치오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밀란은 판카로, 말디니, 네스타, 시미치로 이어지는 빗장 수비가 위력을 발휘했고 이탈리아 축구는 클럽을 넘어서 국가대표에까지 맹위를 떨치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공격의 비에리, 델피에로, 토티 등 정상급 재원들이 넘쳐났고 10수년 동안 팀의 수비진에 호흡을 책임진 말디니가 은퇴했지만 칸나바라와 네스타가 등장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유로 2004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이탈리아는 덴마크, 불가리아, 스웨덴과의 한조가 되어서 조별 예선 골 득실이 밀리면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덴마크전에선 슈렌센 골키퍼 에벅을 넘지 못했고 스웨덴전에선 질라타리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갈 길 바쁜 이탈리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AC밀란은 2004년 야포스탐을 데려오면서 그 유명한 말디니, 네스타, 스탐, 카푸 라인을 완성시킵니다. 리그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멤버인데 우승은 당시 델피에로, 질라탄, 카모라넨시의 유벤투스가 우승컵을 가져갑니다. 2000년대 초반 네스타가 4년 연속으로 봤던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상을 칸나바로가 이쯤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네스타와 칸나바로의 비교 시점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네스타가 불의의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경기
경기에 거의 출전을 하지 못하자 메이저 대회와 이토록 운이 없는 선수는 메시 말고 네스타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독일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네스타는 메이저 대회에 한을 풀 수가 있었죠. 2005년 AC밀란 챔스 준우승, 2007년 챔스 우승의 주역이었던 네스타는 30대를 넘어가면서 몸 이곳저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고 부상으로 경기를 결정하는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은퇴하고 AC밀란과 4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밀란에서의 은퇴를 준비하는 노장 대열에 합류한 네스타. 어깨 수술로 인해서 2007년 후반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못했는데 네스타의 부상 빈도수가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 시즌 25경기 이상을 소화했지만 이젠 그러하지 못했고 은퇴설까지 대두가 됩니다. 계속되는 부상에 2008-2009 시즌 단 한 경기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자 밀란은 샌데로스를 영입했지만 네스타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부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린 밀란 수비는 리그 3위로 내려앉으며 수비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2009-2010 시즌 복귀한 네스타는 33살이 되었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운 모습으로 새로 영입된 티아고 실바와 함께 전반기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됩니다. 말디니의 은퇴 후 밀란을 지탱하는 수비수가 되었고 리그를 벗어나 당시 네스타보다 좋은 폼을 보여준 센터백은 비디치, 피케 정도. 그만큼 네스타는 밀란에겐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리그 후반기 28라운드 키보와의 경기를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됩니다. 네스타가 뛸 동안 밀란은 리그에서 3패만 기록했는데 네스타가 빠진 시즌 막판 10경기 동안 3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엄청난 부진에 빠지고 맙니다. 네스타가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 밀란은 리그 1위 인터밀란과 승점 단 1점 차이로 바짝 뒤쫓던 상황이었습니다. 2010-2011 시즌 복귀한 네스타는 밀란이 오랜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밀란은 얀 클로퍼스키, 마리오 예페스, 네스타, 마시모 오토 등 30을 훌쩍 넘긴 수비수가 즐비했고 부상 빈도수 또한 빈번했지만 티아고 실바, 아바테 젊은 수비수들의 수비력의 이를 커버했습니다. 새로 영입된 질라탄, 포비뉴, 카사노, 공격진들의 활약, 알레그리 감독의 지도력이 빛을 내면서 밀란은 리그 24실점이라는 역대급 수비력을 과시하면서 이탈리아 리그를 정벌합니다. 부상으로 네스타는 7경기를 결정했는데 다음 해인 2011-2012 시즌 12경기까지 늘어나면서 내구도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인테르, 라치오, 유벤투스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장 수비수들의 느린 움직임은 대량 실점을 낳았죠. 2011년 은퇴 계획을 밝혔던 네스타는 밀란과 1년 연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는 밀란의 노쇠화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고 네스타는 시즌이 끝나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도 네스타는 챔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두 달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해 메시를 제어하는데 성공합니다. 메시는 당시 챔스에서 7경기 12골을 몰아치면서 역대급 한 해를 보내고 있었던 괴물이었죠. 네스타가 자멜 메스와로 교체가 된 후 비로소 메시는 위협적인 슈팅을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날 네스타는 바르셀로나가 날린 18번의 슈팅을 막아 0-0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양팀 통틀어서 최고 평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네스타는 10년간 함께한 밀란의 훈련장 밀라네로를 그리워하며 이탈리아 무대를 떠납니다. 그 후 미국 무대와 인도 리그를 각각 1년간 거쳤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해 2014년 38살의 나이로 완전히 축구화를 벗게 됩니다. 민첩함과 우아함 그리고 터프함이라는 사로 상반된 능력을 고루 갖춘 수비수인 네스타는 수비수가 공을 소유하고 빼앗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 깔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볼만 커트에는 네스타의 태클은 유럽에서 정평이 나 있는 그만의 전매 특허였죠. 파트너 칸나바로가 강력하고 터프함을 주 무기로 내세웠다면 네스타는 정교한 기술과 수비력까지 겸해 누구와 합을 맞추어도 적적이었습니다. 과거 라초를 이끌고 우승을 일군 스벤고란 에릭손 감독은 네스타를 가리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율 능력도 겸비했다는 뜻이고 당시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는 말디니만이 비교 대상에 오를 뿐이었습니다. 수비수지만 멋진 느낌과 깔끔하고 세련된 수비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태클 걸출한 수비수들이 많았지만 공격수들의 허탈한 표정을 짓게 만드는 원조 카테나치오는 네스타가 아니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는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